저 오빠, 나 좀 밖에 나갔다 올게. 지금? 이 밤중에 어딜? 그냥 그 밖에 볼 일이 좀 있어서. 그래, 다녀와. 어, 오빠. 시작했어. 뭐 어디? 수진아, 나야, 나. 아, 뭐야, 깜짝 놀랐잖아. 미안, 미안. 들어와, 들어와. 근데 비행은 아무것도 없지? 어? 동거는? 야, 집에 있다, 집에 있어. 하여간 오빠는. 오빠라니. 너 요즘에 동구의 감시가 부쩍 심해진 거 못 봤어? 마음대로 데이트도 못하고 누구한테 남친 있다고 말도 못하고 맨날 이게 뭐야 이게. 어쩔 수 없잖아. 아, 대신에 나 이번 주말에 촬영 없는데 우리 데이트 할까? 정말? 오빠 주말에 촬영 없어? 나도 옷처럼 주말에 일 없는데. 그럼 우리 여행 가자. 여행. 여행? 응. 가까운 데로 1박 2일. 어때? 아, 그래도 1박 2일은 좀 빠른 거 아닌가? 어? 뭔 생각하냐? 응? 방은 따로 쓸 거거든? 미쳤나 봐. 아, 그래. 그래. 가시고. 어? 가자. 여행 가보자. 그래, 가자. 한번 가보자. 제기랄, 또 놓쳤어, 또! 분명히 근처에서 사라졌는데 분명히 뭔가 있어, 확실해. 강서진, 이준기, 니들 내가 반드시 잡아낸다. 빨리빨리 해! 구석구석! 깨끗하게! 근데 손님은 가뭄에 콩나듯 오면서 뭔 청소를 맨날 하냐? 그러니까 날씨도 풀렸는데 어디 여행이나 가서 푹 쉬다 왔으면 좋겠다. 여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우리가 돈이 어딨냐, 돈이. 청소나이!